자, 개념 플러스 유형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그죠?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닫힌 구간이 아니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해놨는데 그 참고서에서는 왼쪽이죠. 자, 이렇게 지금 닫힌 구간 아니죠? 뻥 뚫려 있죠? 이때는 최대값 모르잖아요. 값이 없잖아. 최소값 모르잖아요. 이거부터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많이 어렵죠, 이 부분. 그죠? 처음 하니까. 그리고 시험 범위가 함수 최대 최소까지가 되었고, 지금 오늘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극대값, 극소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보세요. 이때가 최대값 되죠? 이때는 최소값이 되죠. 자, 근데 반드시 극대극소로 해갖고, 최대값, 최소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 1에서 보면은 극대값이 아니라 이때가 최대값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극소가 되고, 극소값이 동시에 최소값 되죠. 이런 모양일 때는. 이때 극대값 이외에 이게 최대값이 되죠. 극소값이 있지만은 이때 최소값 되잖아요. 봐요. 최대값, 최소값 의미는 극대극소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ab에서 연소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극대값과 fab를 모두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모두 요 값을 다 비교해야 됩니다. 다 비교. 비교. 이것도 비교. 이것도 비교. 네 개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비교해야 정확하게 최대값 최소값을 알수 있겠네요. 어렵진 않죠? 그래프 개형만 정확하게 그리면은 다풀수 있습니다. 극값이 하나뿐일 때 연소함수 최대값 최소값.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극값이 오직 하나뿐일 때 극값은 반드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 이거 하나뿐이면, 극대가 하나 딱 있다면, 이거 최대값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극소값만 있는 경우, 극소값 있죠? 둘 중에 하나가 극대값이 되겠네. 그것은 의미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극값이 오직 하나뿐일 때 주어진 극값이 극대값이며 뭐 최대값 되네.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또 그려보고 되죠. 극소값이면 극소값은 최소값이다. 참고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지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fa, fb 중큰 값이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알겠죠, 그죠? 요거, 이제 범위가, 이거, 극값을 한 x보다 큰 범위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요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또는 요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죠? 극값보다 밑에. 그때 이게 최대 최소 구분만 잘하면 되죠. 결국은, 미분을 하신 다음, 그래프를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퓨즈 이제 10번. 자, 최대값 최소, 마이너스 2하고 2. 자. 그려봅시다.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6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x 여기는 f'x x라고. 자, 마이너스 2. 그죠? 붙으니까. 저리를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2. 요거로 끝나네. 그죠? 끝.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1하고 2가, 이거 0이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되네.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 되겠네. 그럼 1의 증가. 증가, 감소, 증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요거 표시를 좀 해야 된다. 요거는 참 지우고. 왜 그러냐면은 요 극대값을 가지지만은 다 비교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싹다 비교. 그러면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F-2를 하나 이제 더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극대값수와 달리 최대최소라고 해서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24,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네요. 다음 F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5는 자 이렇게 되고 12가 되죠. 그럼 여기는 12. 그 다음 F2는 2를 넣겠는 8, 8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5는 이러면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왕 된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마이너스 1하고 2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12죠. 2일 때 15. 아, 2일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일 때 1. 자, 이러시면 되죠. 1. 됐죠? 그럼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고, 그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 5죠? 5. 지나가면서 쭉 내려오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만 따지면 되죠. 됐죠? 그러면은, 최소값을 우리, m이라고, 최대값을 m이라 합시다. m은, 어차피 이제 알 수 있죠? 이거, 여기 때는 이거 마이너스 15고,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길 때, 바로, 아, 이제, 최대값을 적었습니다. 최대값 12. 최소값 m은, 요때죠? 뭡니까? 마이너스 15. 그래프는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서 벌써 나와있죠? 마이너스 15. 12. 그래프를 그래도 그려봐야 됩니다. 자, 2번. f'x는 4x 3제곱 마이너스 4x 됐죠? 그러면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4. x 플러스 1. 아, x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0하고 마이너스 1, 1이죠. 마이너스 2도 있고. 그럼 x. f'x.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바로 1이네. 그 마이너스 1하고, 아, 0. 이거 0이죠. 0 있죠. 마이너스 1, 0. 그 다음 1이죠. 1. 세 개가 이거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야 되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하는 거죠?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될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 여기는 1까지니까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요렇게 가는데, 그 덩어리 마이너스 2하고 1은 비교를 해줘야 될 때 또 값을 이렇게 놔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봅시다. F 마이너스 2일 때 16 마이너스 8 이거 두 개 없습니다. 마이너스 2는 8 빼기 2는 6 이거 6 되네요. 그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F0은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2가 되고 F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 보려봅시다. 마이너스 1, 0, 1 먼저 그려볼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3.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일단은 1은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쪽 내려왔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 이런 식으로 됐다가, 요리 왔다, 요런 식으로 가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최대값 M은 6이죠? 6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게 또 마이너스 3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유제 10번. 자, 1번.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2. 0하고 2, x. 처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2, 3 되죠. 프라임 x, fx. 0 되는 거 0하고 2, 0하고 2는 0 이렇게 주고.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뭐 2보다 클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다 되겠네. 그러면 1이 가고, 자, 1이 다 가죠. 이거는 값을 적어야 되는 거는 비워놓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합시다. f-2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12는 20. 요거 20이 되네. 그 다음에 f0은 0.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2는 4. f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은 0. 0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 0하고 2. 0일 때 0. 그 다음에 2일 때 4. 3일 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20. 20.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쭉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일 때 0.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요리 딱 이렇게 그리시겠네. 그러면 최대값 M은 20. 그 다음에 최소값 M은 0이 됩니다. 자, 2번.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 0하고 3이죠. 0하고 3, 여기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0. 3 하나만 하면 되네. 3. 됐죠? 그럼 f'x, fx. 0하고 3. 0, 0. 그 다음 여기는, 0보다 작을 때는 양수, 이 음수, 음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0하고 3 사이, 마이너스 2.
음수, 이것도 음수네. 다 음수죠? 롤이 돼버리네. 4 이러면 당연히 함수 되겠지만은. 자, 이게 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은, 4분의 1, 플러스 1은, 4분의 5가 됩니다. 이 4분의 5. 0, 0 되고, 3은 4분의 1 곱하기 81 마이너스 27은 4분의 81 빼기 4분의 47, 28, 108은 81 빼면 마이너스 7, 27, 4, 마이너스 4분의 27.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0하고 3 먼저 합시다. 0일 때 0. 그리고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27. 6점 얼마인가, 그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5. 뭐,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고, 요리 가고, 뭐, 요런 식으로 되겠네. 끝, 뭐, 끝이죠? 3에서 끝이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네. 됐죠? 그러면은 최댓값 m은 4분의 5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5. 최소값 m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됩니다. 10-1번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f'x는 12x 3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은 12x 제곱 x 마이너스 1. 0하고 1이네요, 이거는. 뭐, 딱히 뭐 범위 없죠? 그럼 요거만 그렸으니까. 그럼 x. 0. 0, 0. 이거 마이너스 되고, 또 0하고 1 사이 이것도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F0 FX죠. F0은 마이너스 1 되네. F1은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돼 있고,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2 됐죠? 쭉 내려오죠, 쭉 내려와고 여기서 여기서는 좀, 자 여기서 처리는 아, 저 여기서 요런 식 되죠, 그죠? 요런 식 됐구나, 그죠? 그 요런 식으로, 요거는 뭐 모양은 어쩔 수 없겠죠. 쭉 내려오는 느낌만 가지면 돼요, 할수 없어요. 일단 쭉 내려오잖아요. 그 이래 되니까 이 뭡니까? 최소값 m만 있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10-2번. 자, 요거 별표 3개 하셔야 될 때죠. 치안이니까 요런 거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범위가 없잖아요. 범위가 없어요. 자, 근데 저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틀어 둘게요. 틀어 두게 되면은, 자, 이거 완전적으로 고쳐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는 t. 1,2. 그리고 0일 때 3이죠. 3. 짜리 되죠. 그리고 뭡니까? 0하고 2죠. 0일 때 3이고, 2일 때는 2일 때 3이죠. 2. 자, 1이 되네. 그죠?
그러면 t 값의 범위는 2 이상 3 이하가 되네. 자, 그럼 이걸 ft라 둡시다. ft라 두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 되죠. 그럼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6t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t 쭉 이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f-t, ft라면 되지. 근데 지금 2하고 3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2하고 3, 2, 3 이러면 끝이네. 2일 때 0이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 여기는 2보다 크게 되면은 플러스 될 거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요거 2일 때는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네. 요, 마이너스 3 되고. 그 다음, F3. 3일 때는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 1 되네. 1 되네. 되고,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일 때, 막 2일 때, 이거 아니고, 2일 때, 마이너스 3. 3일 때 1. 1이죠. 그냥 뭐, 정간다리 그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뭐 그랬죠? 지금 최대값 m은 1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필수제 11번. 자, 이거 범위. a가 0보다 크다 그랬죠.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는 3ax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0하고 4 마이너스 1, 2. f 프라임 x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 0, 요거 하나 딱 해놓고. 자, 0보다 작으면은 여기 음수, 여기 음수, 플러스. 크면은 0하고 2 사이면은 이거 양수지만 이거 음수 되니까, 이거 음수 되네. 음수 되고. 이럴 때 음수 되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값은 너무 비우고 참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f-1 한번 해봅시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a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되네요. 0일 때는 b가 되고 여기는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2는 1을 넣으면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8 빼면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자, 여기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되죠. 그래프가 지금 0을 기점으로 하고, 이거 뭐, 안 해도 알겠죠? 요런 식으로 됐죠, 지금. 증가하고 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뭐고, 여기가 0일 때, 요거 B가 되고. 근데 이제 애매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요거 2.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b잖아요. 그죠? 자, 근데 a가 양수잖아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1을 넣어보면 되겠죠? 양수 a 1 넣어보면 되지.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b죠, b.
b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b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래 되지.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마이너스 7a 플러스 b. b가 제일 크고. 그 최대값 3. 누구잖아요, 이거? b는 3이 되고. 최소값 마이너스 29. 이게 마이너스 29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b는 3이니까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32. a는 2가 되죠. 그죠? a는 2, b는 3이 됩니다. 유제 11번. 최대값 9, 0, a가 0보다 크고, 요거. 자, f'x는 4ax 3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는 4a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0하고 3. 0. 그 다음에 저1 있죠? 1 있고, 3. 그 다음에 0하고 3, 4. 이렇게 되는 거죠. f'x. 자, 0일 때, 이거 0이고, 3일 때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fx. 자, 0보다 0하고 3, 4일 때는, 이거 양수잖아요. 이거는 양수고, 0하고 3, 4, 이거 음수 되죠. 음수. 3하고 4 사이일 때는 양수.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3, 6, 이것도 양수. 그 다음에, 요,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 1하고 4. 아, 참. 요거는 이제 뭐 필요는 의미는 없네. 그죠?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됐죠? 그럼 요거는 구할 필요 없네. 그죠? 그럼 1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 이쪽 거는. F1. F1은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거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F3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죠? 3은 3, 81레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곱하기 27 플러스 B는 요거 108. 81 마이너스, 81A 마이너스 47이죠. 108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7A 더하기 B. 자, F4는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A. 마이너스 그것도 또 256A 더하기 B가 되어서 제거되고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거 지우고, 이거 B. 여기는 마이너스 27a 플러스 b. 자, a가 양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7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뭐이 그래프는 쭉 이렇게 갖고 이기가 3이에요. 3. 3일 때 마이너스 27a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최대값은 지금 이게 되죠. b일 때. 그죠? b. 최대값 b. 4일 때 b는 9가 됩니다. 됐죠? B는 9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자, 요거는 여기 이때 되는 거 어차피. 그죠? 1일 때 이거보다 이 최소값 되는 거죠. 맞죠? 이게 0이라고. 그럼 B가 9니까 마이너스 27A 플러스 9는 0. A는 3분의 1이면 3분의 1이 되죠. 근데 A 곱하기 B를 뭐라 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B는 9는 3이 됩니다. 11-1번. 자, F-X는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6AX는 마이너스 3AX X 마이너스 2. 그럼 일단은 0하고 2,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는 이거 다 해체가 됐네. 그럼 X 마이너스 1, 0,
2, 4, F 프라임 X, F, X. 0하고 2, 0, 0.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0하고 2는 여기 양수, 음수, 양수. 3, 이러면 2, 음수. 그때는 좀다 음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F-1. 자, 일단 뭐 요거 기본 이렇게만 해주고, 그죠? F-1을 넣었을 때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3A는 4A가 되네, 그죠? 여기 4A. F0일 때는 0. 여기는 0. F2일 때는 8, 마이너스 8A. 2일 때는 4, 플러스 12A는 4A. 4A. F4는 4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64A. 16, 플러스 48A는 마이너스 4에서 8 빼면 6, 5, 1,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래프 개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알수 있겠죠. 오늘 쭉, 뭐, 굳이 일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돼 있는데, 또 중간에 가잖아요. 그죠? 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갖고, 그죠? 여기가 지금, 알 수가 없네. 이거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2고, 이거 4일 때잖아요. 4일 때는 이거 마이너스 16A니까, 이 4A. 자, 요거 2일 때가 또 4A죠. 같네. 같고, 그죠? 같잖아요. 그러면 0일 때는 이게 0인데,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0보다 크니까, 누가 제일, 제곱값 주겠죠. 누가 제일 작습니까? 자, 연구가 이거죠. 마이너스 16A가 요거 대충해서는 안 되죠. 다 비교해야 되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작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다는 아는 것부터 A는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값을 구별했잖아요. 그죠? A가 4분의 1이니까 요거 다 이제 값을 정하면 되죠. 1이잖아요. 1. 똑같이 1. 그러면 최대값은 1이죠. 최대값은 1. m이라면 최대값은 1이 됩니다. 문제 11-2번. x는 2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x는 2에서 극소값이라 했으니까 f'2는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f'2는 0이니까 f'2 넣으면은 여기다 넣으면은 4, 3, 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고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되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0, 3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건 뭡니까? F2가 또 마이너스 2를 이용해라 소리는 거죠. 아, 이 바로 구하라는 소리는 거죠. F2는 8. 그죠? 그 다음에 4A 플러스 2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라고.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거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그 2a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 2a는 10 플러스 12, 6이 딱 되죠, 그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그러면은 12, b는 0이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원래의 함수 요거는 fx 같은 경우에는 x세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제곱 b 대신에 0 플러스 2,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자, 이거 3x로 묶으면 x-2가 되죠. 그 0하고 2, 그죠? 0하고 3까지, 그죠? 0, 2, 3. 그럼 x 0. 여기도 0이네, 그냥. 여기도 0을 해야 되네. 0, 2, 3,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f'x, 0하고 2, 0, 0. 0하고 2 사이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되고, 2하고 3 사이는 플러스, 플러스 있다, 이 플러스. 자, 이 내려가고,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구하면 되죠. F0. 0은 2고, F2는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F3은 27 마이너스 3, 3, 5, 3, 27 플러스 2.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게 뭐죠?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최대값을 구해야 했죠. 최대값. 이거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이거 똑같죠? 최대값은 2가 됩니다. 필수제 12번. 직사각형 ABCD 넓이가 최대일 때. 자, 요거 별표 두 개 정도 하셔야 됐다, 그죠? 자, 그럼 여기 A를 하면은 A가 0보다 크고, 그죠?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A, 9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넓이를 sa를 할게요. 그러면은 2a 되고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2a 되죠. 곱하기 9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a 3제곱 더하기 18a가 됩니다. 그럼 s'a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8. 이거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6, a 플러스 루트 3, a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0하고 3 사이니까, 뭐 따질 거는 a 해놓고, 일단 0 해놓고, 그죠? 0 포함 안 되고, 일단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은 아니고 루트 3만 하면 되죠. 루트 3하고 그리고 3 이러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고 S' A 그러면은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고, 그죠? 0하고 루트 3 사이만 해주면 되네. 0하고 루트 3이면은 요 마이너스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가 되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최대일 때, 뭐 이때만 구하면 되네, 그죠? 루트 3일 때, 요 SA죠. 그리고 S 루트 3을 구하게 되면은 루트 3을 넣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3 플러스 18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6을 빼면 12 루트 3일 때, 12 루트 3이고요. 3이 됩니다. 요때 이제 그 넓이가 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본 건 뭡니까? 변 AB의 길이죠. AB의 길이는 2a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루트 3이죠. 그러면 2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최종 이 길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12-1번. a 0,2, b 4,1. 위의 점? 위의 점? 0,2.
B는 4,1. 점피해야 돼요.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제수값을 구하여라. 이쪽이죠? 그러면은 자, A가 0보다 큰데 위치를 시킬게요. 여기 있으면은 A. 그럼 P 요 P점이면은 P는 A, A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AP 제곱. AP 제곱을 하게 되면은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러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BP 제곱. BP 제곱은 4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빼주고 제곱 이래야 되죠. 그래놓고 이거 더하기죠. 이두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더하기 이거 A 제곱 마이너스 1이 제곱이죠. 그럼 A 4제곱 A 제곱 마이너스 1이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A 제곱 요거는 이렇게 사라지죠. 그냥 플러스 A 4제곱이죠. 는 2A 4제곱 그 다음에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네, 플러스 17이 되네요. 됐죠? 제수값을 구해라 생각. 일단 요거를 F1 합시다. 그럼 F'A는 사이 8A 3제곱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8, A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꺼번에 하고 그럼 1만 딱 따지면 되네, 그죠? A 이렇게 되는데 1 하나 되고 그 다음에 FA 프라임 A 자, 이럴 때 이거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보다 작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음수고 양수 FA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수값 그랬죠, 그죠? 이것 때문에 F1일 때 1 때문에 넣으면 2 마이너스 8 플러스 17은 마이너스 6 그래서 11이 되죠. 그래서 답은 11이 됩니다. 12-2번 친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움직일 때 삼각형 OHP의 넓이의 최댓값 그럼 여기 A라면은 SA라고 하는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길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는 P점은 A, A-4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A-4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네. 그 다음에 A점 저거는 표시를 좀 해보면은 0하고 4인데 자, 그 A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A의 범위는 알수 있다, 그죠?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네. 여기까지는 알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S 프라임 A를 구하면 되겠죠. 자, 전개를 문제 했더니 그렇죠. 2분의 1 A 제곱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2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8A 3제곱 플러스 16a 제곱이잖아요. 그죠? 미분하면 2분의 1 4a 3제곱 마이너스 24a 제곱 플러스 32a 이래 되고 4로 묶어서 나오면은 2가 있으니까 그럼 2 되고 그죠? 그 다음 a를 하나 묶어내고 그 다음 a 제곱 4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4 8 32 플러스 8 2a, a-248, a-4 이렇게 되죠. a 딱 하고, 그 다음에 범위 0, 0보다 크고,
0, 2, 4죠. 2, 4. 됐죠? 그 다음 여기는 S 프라임 A. 2하고 4일 때 0. 2일 때 4. 0, 0. 뭐 0대잖아요. 근데 우리 뭐 0은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0하고 4. 요 값들은 그때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0하고 2, 4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 플러스 되죠. 요 2하고 4, 4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자리되고, 뭐, 이쪽 이때 자리. 최대값이죠? 이때죠, 이때. 그죠?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S2를 구하란 말이겠죠. S2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이제 4 이렇게 되네. 8이 됩니다. 그죠? 답은 8이 됩니다. 필수 예제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모 통해서 같은 크기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을 할 때. 그럼 여기를 A라 합시다. 부피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30-2A가 되죠. 자, 요거 VA라 합시다. 그 다음 여기도 30-2A겠네. 높이는 그냥 A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 되겠네, 높이. 자, 전개합시다. 이거는 900-120A 플러스 4A 제곱에 곱하기 A 이렇게 되겠네. 다시 전개하면 4A 3제곱, 마이너스 120a 제곱, 플러스 900a. 네. v-a는 사실 12a 제곱, 마이너스 240a, 플러스 900이 되죠. 일단 12로 묶일 것 같은데, 12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8, 5, 8, 7, 2, 잠시만, 900이 안 되나? 900은 안 되겠네. V-A. 7, 2, 14. 봅시다. 7, 2, 14. 1 올라가고, 8, 60. 5 되네. 되네. 예, 75.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는 12, 요거 20이니까, 5 곱하기 5일은 5, 5, 25.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15. 이렇게까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저 숫자 크니까, 그죠? 좀 복잡하다, 그죠? 자, 이래놓고, 이 상자 부피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일단 30-2A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30-2A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가 크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0보다 크고, A가 1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거까지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 그리 안 해도 답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대충 좀더 정확히 풀려면 요거가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뭐를 넣었죠? A가 그죠? 이제 우리 쭉 이제 이렇게 0 이거 5하고 1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죠, 어차피. 이러면은 F 우리 V를 했죠? V 프라임 A 5하고 15일 때 0, 0 이잖아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음수 여기 플러스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될 거죠, 그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끝나네, 그죠? 끝납니다. 그럼 이거 최대값 구할 수 있는 이때, 그죠? 그럼 이거 VA라면 V5일 때 부피니까 5만큼이죠. V5. 그러면 여기다가 어디에 넣는 게 빠르겠노? 여기 넣는 게 빠르려나? 5를 넣으면은 30-10
그 다음에 30, 어, 이거 제곱되죠? 30-12기도. 제곱되고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20, 20의 제곱은 400 곱하기 5는 20, 00, 2000이 되네요. 그래서 단위는 요거 센티미터죠. 그래서 2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부피 최댓값이 됩니다. 13-1번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류체 모양의 선물 포장용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 옆면과 바닥을 만드는 데는 1제곱센티미터당 10원이 든다네. 그럼 여기 X라고 높이를 Y라면은 옆면은 4XY가 되고, 그 다음에 밑면은 X제곱이 되죠. 그러면 4XY 더하기 X제곱을 만드는 데는 얼마? 곱하기 10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면 X제곱인데, 요거는 두꺼움을 만드는 데는 20분이 되니까 20X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이거 총 비용이 얼마라고? 200원. 즉, 이제 더하면 되죠. 4x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어차피 이거 10을 곱해야 되죠. 여기 여기 더하기 20x제곱은 10x. 그러면 30x제곱 플러스 40xy의 비용이 200원이다 이렇게 되네. 됐죠? 그래놓고 조금 줄여봅시다. 이걸 줄이고 나면은 뭐 이거 끝인데 이거 놔둡시다. 그럼 이대로 계산 나중에 좀 다른 걸한 다음에 정합시다. 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부피의 최댓값을 구했잖아요. 상자 부피 최댓값이다. 자,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VX라 하면은, 아, 이 지금 X로 통일해야 되겠네. 그죠? 그냥 지금은 V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상자의 부피를. 맞죠? VX로 된거 보니까 이거 X 다 통일해야 되겠네. 그래서 Y는 뭐 이제 나타낼 느낌이 오죠? 일단 부피 구합시다. 그게 관계없이 일단 구해놓고 봅시다. 부피를 구하면은 X 제곱 Y가 되죠? 그럼 우리 X에 대해서 다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4XY는 20-3X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y는 4x분의 20-3x 제곱이 되고, 자, 우리 범위 생각해야 됩니다. 범위 항상 요거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x가 어차피 x도 0보다 크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4x를 양면에 곱하게 되면 20-3x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x 제곱이 마이너스 20보다 커야 되고, x제곱이 3분의 2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 루트 5보다 크거나 x가,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2 루트 5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루트 3 하게 되면은 유리하라 하면 3분의 2 루트 15가 되죠. 그럼 x는 0보다 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럼 x의 범위 최종 결론 0보다 크고 x는 3분의 2 루트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고쳐야죠. x제곱 y 대신에 이걸 넣어야 되죠. 4x분의 20-3x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됐죠?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x 하나 사라지고, 그러면 4분의 20x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미분해야 돼. 미분합시다. v-x는 20-9x제곱은 4분의 1. 자, 마이너스 4분의 1 할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은
만약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9x제곱 마이너스 21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 이거는 또 9로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를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20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9, x 플러스 3분의 2루트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5로 또 이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x 쭉 적고, 뭐 0보다 일단은 커야 되니까 0 해놓고,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3분의 2 루트 5하고 여기에 3분의 2 루트 15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네. 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피 V' X 되고 3분의 2 루트 5일 경우에 이게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V X일 경우에 0하고 요거 사이에 되게 되면은 여기 음수 될 거고, 그죠? 이건 양수고, 여기 음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양수가 되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음수 됐지. 그죠? 이리 올라가고, 이리 내려옵니다. 뻔하네. 이거 우리 뭐 그랬습니까? 최댓값 그랬잖아요. 부피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구하면 되네. 뭐를? F 3분의 2 루트 5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으면은 4분의 20 곱하기 3분의 2 루트 5 마이너스 3 3제곱해야 되네. 27 8 5 루트 5뭐 하면 되지 뭐. 요거 5 요거 2 그러면은 3분의 16도 5, 마이너스 27분의 30, 루트 5는, 자, 이거 밑으로 합시다. 이건 27분의 90 루트 5, 마이너스 30 루트 5는 27분의 60 루트 5. 그러면은 39, 27, 20. 는 이제 최종 9분의 20 루트 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무척 좀 계산 과정이 좀 길고 좀 복잡하죠. 숫자 크니까 불편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1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방구에 내접하는 원뿔의 최댓값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내네. 그럼 이제, 뭐,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그죠? 딱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여기가 2루트 3. 됐네. 그러면은, 우리 보조선 항상 꺼져요. 이렇게 꺼주면은, 직각. 뭐 모양은 뭐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야 되죠.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죠. 이거 우리 옆에서 본 것만 따져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럼 원뿔의 부피의 최댓값 그랬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 이거 H를 합시다. H고 그 다음에 이거를 R이라 합시다. 자, 원뿔의 부피가 되려면은 자, 부피 원뿔 V 는 해놓고 일단은 모르니까 놔두고 이 단위를 뭘로 할지 V 해놓고 부피는 파이알 제곱이죠 일단은 파이알 제곱하고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거 하나 있죠 뭡니까 이거 2루트 3 2루트 3의 제곱은 자 뭡니까 피타고라스 h 제곱 더하기 r 제곱 하면 되죠 r 제곱 R 제곱은 하면 더 빠르겠다. 그죠? 이거 R 제곱이 있으니까. R 제곱은 43, 12-H 제곱이 되네. 그죠?
그러면은 R 제곱을 H 나타내는 이거 VH라 합시다.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정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H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잘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3 H 2 루트 3의 범위가 되고, H는 근데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결론 H는 0하고 2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다가 R 제곱 대신에 12 마이너스 H 제곱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V H는 파이 R 제곱 대신에 12 마이너스 H 제곱 그 다음에 H 3분의 1는 3분의 1 파이 일단은 놔두고 H만으로 넣으면 12 H 마이너스 H 3제곱 되죠. 그 다음에 V-H는 3분의 1 파이 해놓고 12 마이너스 3H 제곱이고 파이 3을 하나 나눠주면 4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로 앞으로 빼냅시다. 그럼 H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파이 H 플러스 2 H 마이너스 2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0보다 크고 2루트 4 4이니까 그러면은 H 해놓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2루트 3이 되죠. 그 다음에 V-H 갔을 때 1대 0이잖아요. 0하고 2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요 플러스 요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 되고 이거보다 좀 큰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마이너스 될 거예요. 1이 가고 1이 가고 VH인 경우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 요것만 구하면 되죠. 우리 구하는 거 맞죠? 최대값 구하는 거 부피 그러면은 V2를 구하면 되잖아요. 2를 넣게 되면은 이거 넣게 되면은 3분의 1 파이 24 마이너스 8은 3분의 1 파이 16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뭐 3분의 16 파이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